안녕하세요. 이보연 프로입니다. 백스윙 편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죠. 다운스윙 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운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몸으로 리드를 할 수도 있고 팔로 리드를 할 수도 있고 해서 팔이 움직이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간 다운스윙이랑 몸으로 많이 하는 느낌의 다운스윙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팔로 만드는 다운스윙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팔로 하는 다운스윙이라는 거는 무조건 팔로만 친다는 게 아니고요. 약간 팔하고 몸의 비율 중에서 팔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제가 팔로 하는 다운스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백스윙에 올라가면 이때 뭐 몸으로 리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뭐 발이 경사지에 있거나 혹은 클럽을 잘 다루지 못하는 초보 골퍼분들은 이 팔도 어떤 느낌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백스윙에 갔을 때 이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왼팔의 움직임이에요. 이제 보통 왼팔에 대해서 뭔가 다운스윙 때 이제 끌고 와야 된다, 혹은 이게 쫙 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팔을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립 끝을 공 쪽으로 당겨온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왼팔을 굉장히 쫙 이렇게 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 이런 표현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클럽 헤드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공을 놓고 우리가 어찌됐든 이 클럽 헤드로 공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내 그립하고 손이 너무 빨리 가서 한 다운스윙 반쯤 내려왔을 때 그때 손목을 급히 뭐 풀어친다거나 혹은 제때 풀지 못해서 뭐 쌩크가 난다거나 뭐 슬라이스가 난다거나 탑핑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왼팔의 쓰임은요. 자, 백스윙 올라가서 제가 그 예전에 백스윙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왼팔을 너무 경직을 시키면 끌고 오는 다운스윙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스윙에서부터 뭔가 팔꿈치를 자물쇠를 이렇게 탁 잠궈 놓은 것처럼 팔꿈치를 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조금 둥글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도 이 왼팔이 너무 펴거나 약간 타겟 쪽으로 당겨지지 않게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특히, 우리가 어찌됐든 몸을 안 쓴다고 해도 약간 몸이 이렇게 그 타겟 쪽으로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히 두 팔이 좀 끌려오는 방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이 왼팔을 몸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몸에서 살짝 멀어지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좀 해주시면은 제이 왼손의 이제 위치가 오른발 위에 이제 올라가는 요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백스윙 올라가서 팔을 너무 과하게 펴지 말고 내이두 손이 오른발 위에 있다. 오른쪽 발등 위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좋고 이때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 이 오른팔도 굉장히 그, 옆구리를 이렇게 칠듯이 끌고 와야 된다, 뭐 옆구리에 붙여야 된다, 뭐 겨드랑이를 조여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왼팔을 내렸을 때, 오른쪽 팔을 제가 그 백스윙 탑에서는 거의 이 D자 모양이거든요? 이 D자 모양을 풀지 않고 그대로 끌고 오면은 이것 또한 너무 끌려가서 뭐 쌩크나, 혹은 급히 맞추기 위해서 뭐 손목을 풀거나 하는 그런 급한 다운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이제 내려올 때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 펴지듯이 풀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백스윙에서 구부려졌던 그 느낌보다는 조금 펴져요. 이렇게 다 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펴지냐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90도 정도 구부려 있던 제 팔꿈치가 살짝 더 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두 팔이 공 쪽으로 제 이 왼쪽 손등 방향이 공 쪽으로 약간 이 팔 전체가 굴러가듯이 로테이션이 돼주면은 오른쪽 팔이 다 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듯이 임팩트까지 오시면은 조금 더 클럽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다운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가지고 온 도구는 약간 그 리듬 체조 할 때 쓰는 그런 리본 같은 도구인데 이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오른쪽 팔꿈치도 왼팔도 엄청 끌고 오는 다운스윙은 여기서 이 리본이 만약에 우리가 헤드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팔을 억지로 끌고 오거나 당기거나 하는 분들은 너무 이제 뭐 코킹을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약간 이런 모습이 됩니다. 힘이 뭔가 좀 끊기게 돼요. 그래서 끊기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억지로 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왼팔이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내려오고 그때 오른팔이 백스윙에서보다는 조금 펴지듯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이제 임팩트 들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되면은 이게 팔이 뭔가 고정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원을 그리듯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좋은 임팩트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클럽을 부드럽게 다루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좋은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발이 뭔가 이제 불편하게 있는 라인들이 있죠. 뭐 벙커샷이나 이런 것들. 그런 샷에서는 특히 이 팔의 스윙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이 팔의 스윙을 좀 알고 있어야 그런 데에서도 좀 잘 탈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특히 초보 골퍼분들은 나중에 이제 몸이나 뭐 파워를 내는 그런 스윙을 배울 때에도 이 팔의 동작들이 기본이 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팔의 다운스윙의 궤도를 좀 더 익혀두신 분들은 앞으로 많은 샷들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